294쪽이 되겠고요. 이제 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공인된 행정 처분이라는 단원이고요. 지금 받으셨던 프린트를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이제 그 한 2시간 반 정도 할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2개월 수업을 진행할 동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혹시 절 처음 보시고 수업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과목이 원래는 쉬운 과목인데, 오늘 하루만 어려울 거예요. 프린트 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뭐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과목 자체가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과목인데, 오늘 수업할 내용만 이제 하루 딱 어려우니까 감안하시면 좋겠고, 원래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예, 오늘만 그런 거라고요. 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테니까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 왜 어렵냐? 외워야 돼요. 다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이제 네 쪽이죠. 두 장인데, 여기서 나올 문항 나올 이상 문항 숫자만 6~7개예요. 문제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일단 전부 다 암기를 해야만 될 사안이니까 힘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도 해야겠지만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이해도 해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힘들 거라고 감안하시고 이제 다 외우자. 암기해야 되고 이해도 하면서 정리도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과목을 공부할 때 오늘 가장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그럼 오늘 어디 보시나, 이제 294쪽이고 조문이 많아 보이는데 넘어가세요. 바로 296쪽을 가시면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나와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럼 지난번에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일 텐데, 이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행정 처분을 배우는 거예요. 행정 처분. 자, 행정 처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할 때 행정 처분한다 그랬어요? 행정 처분이 뭐 한다 그랬었죠? 어떤 것을 취소나 정지하는 걸 행정 처분한다 그랬었죠. 그럼 이제 행정 처분할 때 처분을 누가 하는 것인가 이랬어요. 처분권자가 있었고 누가 하느냐? 그다음 누구에게 처분을 할 것인가? 대상자가 있다 그랬죠. 그럼 처분권자는 가장 높은 사람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겠고, 두 번째는요,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 세 번째는 등록관청이 셋이 이제 행정처분권자죠.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고 할 때, 그 바로 연결해서 국장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의 경우하고,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겠죠. 이 세 사람이 처분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이 정보사업자한테 행정 처분을 하는데, 이 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은 내용이 뭐라고요? 지정에 대한 상대적 취소가 행정 처분이었죠. 자, 두 번째, 자격증을 주었다는 뜻이니까 교부한 것이 도지사가 누구에게?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자격 처분은 뭐고요? 행정 처분은? 자격의 취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처분은 뭐고?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자격이 취소하고 자격의 정지, 두 가지가 처분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공한테는 누가 하는 거랬었어요? 등록관청이 한다는 것이죠. 등록관청이 할 때 개공한테는 처분은 뭐고? 등록에 대한 절취나 상취 같은 취소하고, 하나 더 업무의 정지가 행정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어떤 취소라든가 정지하는 걸 행정 처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그림으로 그렸던 걸 기억나실 거고. 자, 그럼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서부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 이제 개업 개공이죠. 개공에 대한 등록이에요. 등록에 대한 절대적. 이 절대적이란 말은 필수적이란 표현과 같고, 그다음 필요적 또는 뭐 기속적 취소, 다 같은 뜻이에요. 다 동의어로 쓴다는 거예요. 절대적, 필수적, 필요적, 기속적. 그렇게 해서 기속적 취소 이렇게 말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하 이 사유는 다 암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 책은 지금 296쪽에 그 1번에 써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8개가 절대 취소입니다. 다 외우시는 거예요, 싹 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순서는 프린트를 보고 책 보는 순서로 할게요. 먼저 프린트를 보세요. 1쪽에 3번입니다. 자, 1쪽 3번 보니까 3번이 개공에 대한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써 있어요. 앞자를 쭉 따서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는 건데,
자, 이제 맨 앞에 최자 있었죠. 불인 최자 보시면 최양이 결 부산 성대 형사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때 외우시는 건데 최자는요 책 번호가 8번이에요. 8번. 8번인데 책번 뭐 이제 책 두 번째 보고 8번 보시면 동그라미 8번 보는 겁니다. 297 맨 위에 있죠. 8번 동그라미 거기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행위를 했을 때 절취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절취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그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세 개를 제가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최근 1년 내 이루어지는 모습의 세 가지 이렇게. 맨 위에 건 절대적 취소의 그림이고 1년 이루어진 사안의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 취소, 세 번째는 업무 정지란 것의 그 경우의 수예요. 1년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1년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 금방 읽어봤다시피 1년이라고 감안한다면 자,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법에 일단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일단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 한 번을 받고 정지 한 번을 또 받고 두 번은 받은 거예요. 아직 안전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자, 정지 행위를 한 번 더 위반했다고 하자 이렇게 횟수를 먼저 기억하시자고요. 자, 일단 1년 내 정지만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되겠죠. 정지만 세 번째. 그래서 정지만 횟수가 세 번째가 되면 그때 행위는 정지 행위를 했었겠지만 처분은 뭐 한다고? 절대적 취소 이 뜻이에요. 기억합니다. 자, 1년에 정지만 세 번째 위반됐으면 그때는 절대 취소 이 뜻이고요. 이게 최자 하나예요. 이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털어내고 와서 다음 할 테니까. 두 번째 그림은 일단 책을 다 계속 보세요. 현재 큰 2번에 임의적 취소라고 써있죠. 297페이지 말이죠. 기본서에. 기본서 2번에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1, 2, 번호가 쭉 있을 텐데 번호 10번 보세요. 297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안에 10번 동그라미 보셨어요? 거기 긴 문장 보이죠 한번. 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행위했다 했었죠. 그럼 이건 1년 내에 자, 3번은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3번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한 번 더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 여기 1년이라고 또 생각하고 나서 3번 받은 거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가령 정지 한 번 과태료 두 번 과태료 먼저 가운데 정지 세 번째 과태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태료를 연달아 두 번 정지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만 세 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건 경우의 수니까요. 그렇게 일단 그럼 몇 번은 받은 겁니까 지금? 세 번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한 번 더 이 뜻이에요. 한 번 더. 이때 네 번째 행위가 업무 정지 행위를 했던 과태료 행위를 했든지 간에 일단 1년 내 몇 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겠죠, 그죠? 네, 네 번째 위반된다는 얘기인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1년 내 네 번 위반된 상태일 때 상취한다는 뜻으로 알면 안 되고 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네 번째 행위가 정지 행위를 했다고 전제를 둔다면 요 앞에 정지 개수가 얘를 포함해서 몇 개밖에 없어야겠어요? 두 개밖에 없어야겠죠?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앞에 정지 개수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두 개가 된 상태에서 하나 세 번째 위반했고 네 번째가 정지 행위를 했다면 정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아니에요. 그럼 성취가 아니죠.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야겠다? 두 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1년 내 세 번은 받아놓고 한 번 더 위반됐다. 네 번째 위반된 거는 둘 중에 하나. 정지였던 과태료건 네 번째일 때 상대적 취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왔을 때는 뭐를 몇 번인가를 잘 세봐야 돼요. 그 지문 안에서 그걸 잘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업무 정지에 대한 그림이 또 있어요. 마저 털어내죠. 탄정을 던 책을 넘기시죠. 298 넘어가시면 3번 업무 정지 사유에서 다시 몇 번 보시냐면 이제 11번을 보세요. 11번 299쪽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세 번째란 소리예요. 그럼 다시 또 이걸 1년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는 지금 두 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은 처분을 받았다. 또 1년이라고 해놓고 나서 두 번은 두 번인데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고 한 번 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과태료 하나에 정지 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태료만 두 번일 경우도 올 수 있고 그 상태에 3번 더 이 말이죠. 다시 또 그때 세 번째가 어떤 행위다? 과태료 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뭐 한다? 업무 정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횟수를 세보니까 1년 내 역시 몇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되겠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횟수가 세 번, 네 번, 세 번 아니 이렇게? 예, 세 번, 네 번, 세 번인데 여기 위에는 뭐만 세 번째고 정지만 세 번째인 거고 여기는 정지 포함 두 개에서 총 네 번째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세 번째긴 하겠으나 세 번째 행위가 뭐고? 과태료이니까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머릿속에다 횟수를 먼저 집어넣으시는 거야. 세 번, 네 번, 세 번으로. 넣고 나서 경우의 수를 내용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최근 1년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그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달을 좀 5월달 수업할 때는 여기를 응용을 해서 날짜를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1년 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우선은 어지간 여기서 이제 세 번, 네 번, 세 번. 요 숫자 기억하시고. 요게 최근 1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안이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첫째 만나러 또 따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취를 마저 다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다시 보면 이제 그 최양 밑에 양도 있어요. 양도, 양자. 양도 하고 쭉 내려오면 이제 성명, 사형부일 거예요. 그 성자. 그 다음에 대여 있죠? 등록증 대여? 그럼 그 양도,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란 뜻이고 밑에 쭉 오다 보니까 성명, 사형, 등록증 대여. 그 세 가지를 묶으면 됩니다. 책번호 6번이에요. 6번. 6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한다든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인 경우거든요. 이게 성명, 책번호 297페이지 6번, 6번. 297페이지 6번 보고 있다고 우리가. 절대적 취소 사유를 보고 있단 말이죠. 6번 보니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해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 또는 되어서 있죠. 그럼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등록증 빌려주는 것 그 얘기죠. 그럼 빌려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적 취소하는데 프린트를 보시면 그 세 개 다 가로 열고 1-2를 병과한다 써놨잖아요 지금. 1-1 뜻이 뭘까요? 그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벌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양도도 그렇고 성명사형도 그렇고 대여 그렇고 똑같죠. 그럼 좌우지간 명의를 빌려주었든 등록증 빌려주었든 간에 빌려주면 절취하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벌금 그 말입니다. 둘 다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병과한다 그런 취지란 말이죠. 위우실 때 사유만 이으면 안 되고 형벌과 묶이는 게 있을 때 같이 뭐와 형벌이 얼마짜리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병과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양도의 문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양이의 2자 있죠? 최양이의 2. 거기 뭐에 두 가지 묶여 있죠, 지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죠. 그거는 책번호가 4번, 5번이에요. 4번, 5번. 4번은 뭡니까? 이중 등록이죠. 296쪽에 4번. 지금 어디 보고 있나고요? 절치 본다니까? 296페이지. 4번 이중 등록이죠. 5번은 이중 소속이란 말입니다. 두 개. 그럼 묶으니까 공통점 뭐예요? 이중. 이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중이란 뜻이니까 우리 법에서 말해요. 이중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예요. 무조건 금지고 이중자만 들어가 있죠. 그럼 무조건 그건 다 취소예요. 근데 절대 개공권이니까 두 가지 같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다 절대적 취소거든요. 그런데 프린트에 또 역시 뭐라고 써놨어요? 1-2를 병과한대요. 그럼 둘 다 뭐예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를 또 병과한다 그 말이라고요. 그걸 구분해 둬야 할 것이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 일단 그럼 형벌도 병과한다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양이 결자 보이시죠? 거기 결격 사유거든요. 책에는 이제 3번을 말합니다. 3번. 3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격 사유가 일단 어떤 사유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사유였어요? 결격 사유가 모두 몇 가지? 12가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됐다더라. 그럼 뭐가 아예 안 돼요? 개공 스스로 개공이 자체 안 되는 거죠. 개공이 될 수 없던 겁니다. 근데 개공된 다음에 걸리면 등록을 뭐 한다고? 등록을 취소한다 했거든요. 그럼 12개 그 전부 다가 절대 취소가 되는 사유일까요? 아니죠. 응? 아니에요. 그죠? 12개 다가 아니라 몇 개는 빼야겠다. 예를 들어볼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결격 사유 모두 다 해서 12가지가 있었어요. 12가지란 뜻은 어떤 얘기예요 이게? 여기 해당이 됐으면 개공될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고용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이 개공이 된 다음에 걸렸다면 등록을 뭐 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절대 취소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예를 몇 개 들면 자 미성년자 결격 사유죠. 예, 등록이 있어요? 등록이 없죠. 그럼 취소와 관계 있겠어요 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 중인자면 얘가 소공이겠죠. 등록이 있나요? 이거 결격 사유잖아, 이거 지금. 네?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와 관계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겠느냐. 세 번째, 이미 원래 등록이 있다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등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등록과도 관계 없겠네, 이 사람도? 네 번째 하나 더 있을 때 하나 또 있겠죠. 예컨대, 자, 이제 우리가,
자격증이 취소됐단 말입니다. 자격증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도 당연 뭐가 돼요? 당연 취소겠죠. 이것도 등록이 없지 그러니까. 그럼 관계없겠네 이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 이것들 전부 다 결격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등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굳이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면 돼 이거는 사실은. 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12개 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는 빼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근데 한테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이 없는 경우는 취소하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 말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몇 개라는 거 개수도 알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냥 뜻만 이해하면 된다고. 등록이 없으니까 취소와 관계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2개 다가 아니라 일부만 그렇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절취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자 보이죠? 그쪽에 그게 부정 등록이죠. 책번호 2번에 있어요. 2번.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린트 보니까 개만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열고 3-3 병가로 써놨죠. 굉장히 무겁죠. 이게 뭐예요? 그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예요. 그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3년 이하 징역자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 프린트 보시면 지금.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게 부정 등록을 해버리면 절취는 당연한 거고 3년 이하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까지를 병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장이 지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써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용어가 지금 아주 그 어감이 굉장히 막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보니까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감이 좀 세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나온 게 뭐고 등록이고 그렇게 받은 게 뭐가 있겠고 자격일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받은 것이 지정일 수도 있다고. 근데 자 보통 공통점은 다 뭐예요? 어떻게 받았답니까? 부정하게 받았다는 거지. 그럼 등록 자격 지정이죠. 등록은 누구고 개공일 테고 자격은 누구이고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했죠. 총칭해서 자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지정은 누굴 말하겠고 정보사업자 일 테죠.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받았다? 부정하게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도로 다 뺏어버려야겠지. 다 뺏어야 할 테니까 그가 등록인 경우는 어떤 처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절대적 취소 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게 자격이면 당연히 보겠어요. 정지가 될까? 부정하게 받았는데 자격의 취소가 되겠죠. 정보사업자면 당연히 지정에 대한 상대적 취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부정하게 받은 거니까 다 어떤 공통점 취소란 거잖아요. 다 도로 뺏을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행정처분은 이렇게 될 텐데 과연 형벌이 부에 붙어 있냐 그 얘기지. 그럼 지금 개공일 때 형벌 붙어있죠 이거 지금 얼마짜리래요 거기요? 3년 3천 이렇게 병과하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받은 거니까 형벌이 무겁다는 얘기인데 자격과 지정일 때는 형벌이 얼마짜리였어요 여기? 행정처분이고 형벌 이런 거 이런 거 얼마짜리였냐고 두 개 다. 네? 형벌 사유가 없다 이거지 얘네 두 개는. 그냥 한 번 형벌을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부정하게 받은 것 중에서 형벌이 병과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려요. 안 그러면 등록에 대한 것만 형벌과 병과한다 이 뜻인데 이게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정한 방법 이러니까 어감이 어때요 지금? 뭔가 무거워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시험 나왔을 때 이거 갖다가 형벌을 뒤에 붙여줘갖고서 자격 취소함과 아울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느낌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 부정하게 했을 테니까 그래 부정했어? 야 그럼 이게 무겁겠는데? 형벌도 있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형벌과 병가시키는 건 등록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행정 처분 외에 안 받는 거라고요. 같이 기억을 해야 실수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자 보이죠. 이건 책번호 1번에 있어요.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입니다. 당연히 절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도 그 산자와 맨 밑에 사자, 산자, 법인 해산, 개인 사망, 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남았네요. 자, 이제 정지 중이죠. 자, 7번 남아요, 7번. 7번이 뭐냐면, 그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7번 동그라미.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업한 거 하나. 그리고, 개공이 고용하고 있던 그 직원이 소공인데, 그자가 자격 정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자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취소. 한 번 더. 자, 7번은 행위가 두 가지예요. 개공 본인이 업무 정지 중인데 업을 한 것. 당연히 취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가 고용했던 그 직원이 소공인데 현재 그자가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예요.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시켰다. 그럼 일을 시키면 시킨 개공이 등록이 절취한다는 뜻이고, 일을 했던 그 소공 그자의 자격은 뭐가 될까? 자격이 취소예요. 둘 다 취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원이 소공인데 정지를 당했답니다. 일 시키면 안 돼요. 일을 시키면 나도 취소, 걔도 취소, 다 취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야, 그게 지금. 또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절대 취소 사유의 내용이고, 암기하고 또 염기할, 암기할 때 특히 형벌 묶이는 게 있죠. 그 형벌 변경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유 먼저 외우신 다음에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외우면 되는데, 암기할 때 형벌 변경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그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가세요. 이제 두 번째 임의적 취소라고 써놨죠. 297쪽에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자, 등록 관청은 개공이 다음 해당될 때 등록을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취소? 네, 임의적이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불러요. 자, 개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거죠. 자, 등록에 대한 임의적이란 표현은 재량적이란 표현도 쓰고 또 상대적이란 표현도 써요. 똑같은 동의예요. 그럼 임의적, 재량적, 상대적 취소 뜻은 뭐라고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더라. 그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자,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 안 할 땐 대신 뭐 한다 그랬어요? 취소할 때 대신 안 하면 대신 뭐 한다? 업무 정지한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취소, 어떨 때 정지, 그 구분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같은 하나에 사놓고 어떨 때 취소, 어떨 때 정지, 뭘로 기준한다고? 횟수로. 한 개 사안을 1년에 한 번 위반된 때는 뭐 하고? 정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복 다시 반복해서 두 번째 위반된 때는 취소, 이 말이 이렇게 횟수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냥 재량이란 말입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횟수에 그냥 따를 뿐이에요. 한 번 위반되면 정지하는 거고, 같은 반복 두 번 위반된 건 취소고, 이렇게 구분 짓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둘째나 될 수 있다는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유가 뭐가 있나 봐야겠죠, 이제. 자, 책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번호가 있어요. 297페이지에만 11개 보입니다.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역시. 또 외우는데 프린트를 먼저 보자고요. 프린트는 이쪽에 4번. 아, 그게 4. 개공 상대적 취소 사유거든요. 앞절 쭉 따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 지난 순환 때인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이거? 어떤 의미라고 이거? 안 했나요? 절취는 얘기했죠, 이거? 지난번에. 미스체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럼 이제 미스체는 기억난다고 치면, 이 4번 상취는 그냥 우리가 앞자를 많이, 지금 종과목이 다 안 그래요? 종과목 다? 두 번째를 다 따서 외우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죠, 그게.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거 어딘 날 구분을 못 해요. 분명히 내가 암기했는데 이게 공시에서 외운 건지 공법인지를 막 구분을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워낙 많으니까, 그죠? 그래, 이 문제는 앞자 그냥 따면 잘 안 외워진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앞자를 따도 어떤 그 문맥을 만들어서 외우면 좀 금방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금 공고 6월 미금사 최보겸 독이라 써놨죠. 이 의미가 있다고, 앞자에. 미금사가 그게 금빵 이름이에요. 금빵 이름. 반지 파는데, 최보겸이가 사람이야, 걔가 사람. 최씨 이급 이름이 보겸인데, 걔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인데, 걔가 6개월 전에 미금사 금빵을 털었어, 최보겸이가. 걔를 공개 수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수비한다, 6개월 전에 미금사 금빵 한 통 최보겸이를 수비한다. 그 놈이 아주 독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암자 따서 외운 내용이 그게.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고단했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어? 아니,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 앞자 그냥 따면 잘 안 외워진다고, 이놈의 게.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그 딱 떠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 상취에 가면 써봐. 뭐였더라? 아, 그럼, 아, 그거 도둑놈이네. 일단 그럼 앞자 기억날 거 아니겠냐고. 그럼 좀 더 빨리 기억날 거라, 그 말이. 연상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 용어도 다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막 머리도 쓰고 그냥 굉장히 막 그 노력을 많이 들여서 공 들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날로 그냥 갖고 가잖아요, 지금. 응? 그 날로 갖고 가니까 갖고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달달달 외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도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달달 외운다고, 달달. 자, 공짜부터 출발. 공짜 보세요. 공짜가 공개에 관련된 거죠, 이거? 책번호 6번에 있어요, 6번. 6번을 보시면, 중개 대상물, 자, 보시니까 법정 필요 없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따랐었죠. 요게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바로 전속계약의 문제예요, 그거.
무려 배웠던 전속 중개 계약 관련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전속 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걸 다시 할 수는 없겠고, 전속 계약 되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거. 응?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또 불구하고 아예 공개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단 비공개한 것 하나 요구하고, 자, 의뢰인 쪽에서 내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 그럼 공개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무단 그냥 공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떨 때? 두 가지가 지금 뭐라고 해, 그게? 상대적 취소의 뜻이죠, 지금. 그럼 잘 기억할게. 이제부터는 전속 계약만 따로 정리한다 그러면, 전속 계약에 있을 때 벌칙은, 처벌 사항은요, 이 상취하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야. 다. 응?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다 정지로 몰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속 계약일 때는 이 정보 공개, 이 두 가지예요. 무단 비공개한 것과 이 무단 공개한 것만 상대적 취소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지로 몰아놓으면 되니까.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전속 계약은 처분 내용이 두 개란 말이야. 상취 아니면 정지야. 근데 상취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냥 정지라고.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상취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6번이었겠고. 그 다음 이제 공거의 거자가 7번이에요. 7번. 7번.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예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그러니까 허위기재했다 뜻이겠죠. 뭐 거래금액을 거짓말로 썼다. 자, 거기 두 가지가 이제 상취의 뜻입니다.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뭐 이중계약서라는 뜻은 이제 다운계약서 썼다 그런 거예요. 다운계약서 같은 거 썼다. 그게 이제 거짜에 썼고, 그 다음 이제 6개월이 부착번호 5번이죠. 5번 보세요. 6개월 초과 휴업했다. 신고하지 않고 뜻이거든요.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휴업이란 한 단어 나온 순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자, 휴업 신고해야죠. 그죠? 신고하겠죠? 휴업 신고해야 되잖아요. 얼마 할 때? 3개월 초과 3월 이상. 3개월 초과 할 때 신고했어요. 그죠? 신고 언제 합니까? 사전 신고죠. 그 다음 뭘 반납해야 돼? 등록증 반납. 그러니까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만 된다 그랬어요. 일단 휴업 신고했다. 일단 얼마간 휴업 가능하다. 최장 휴업 기간 6개월밖에 안 된다. 연장된다? 안 된다. 근데 변경 신고하면 된다. 변경 신고하면. 변경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전자문서 다 된다 그랬고. 그다음 일단 6개월밖에 안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뭐 요양, 이병 등등이면 그건 기튼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고. 휴업하고 있다가 업을 다시 하겠다 할 때 하는 게 뭐? 재개 신고 방법 방문 전자 다 된다 그랬고, 자, 등록증 돌려줘야 되죠. 즉시 지체 없이. 응? 즉시 반환 그랬어요. 지체 없이 그럼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휴업 그다음 그만두는 거 폐업 신고죠. 언제까지? 사전 신고. 뭘 반납? 등록증 반납. 그러니까 방문 신고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네 개가 묶여지겠죠. 그죠? 휴업, 재개, 변경, 폐업, 신고. 신고 네 개를 묶으면 몽땅 언제까지 하는 거야? 사전 신고예요. 그 네 개 묶어서 제때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지금 나온 게 뭡니까?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이죠. 그게 상취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휴업, 폐업 관련된 처분은 두 개밖에 없다고. 네? 금방 신고 네 개 묶어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만 상취니까 그 두 개 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6개월 초과 시업한 내용이겠고,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내용을 지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뭘 안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보는가, 어떤 처분 받는가, 그걸 정리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할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가서 이제 자, 미자 보이시죠. 거기 미달자 써놨네요. 그죠? 뭐의 미달입니까? 등록 기준 미달이죠. 책번호 1번이 있네요. 보면 1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상대적 취소. 자, 등록 기준이 기억나셔야 돼요. 자, 등록 기준이 맞아야 등록증 받을 수 있죠. 등록 기준이 어떻게 따랐어요? 결공실사 그랬죠. 결공실사가 기준인데, 예를 들어 법인 거 하나만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대표자 누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응? 대표를 빼고 임원이나 사원의 얼마 이상이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그런 게 뭐예요? 등록의 기준이에요. 그럼 기준은 처음도 맞아야겠죠. 유지가 또 되고 있어야겠죠. 유지가 되지 않았다 그 뜻이겠지. 미달 될 테니까 뭐 하겠다 이제? 상취한다는 뜻인데, 거기서 그거 하나 보면서 하나 더 기억이 나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결격 사유를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중개업의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얼마 동안 중개업 못한다. 등록 취소되었다면 얼마 동안 중개업 못한다? 3년을 못한다. 이거는 원칙이다 그랬죠. 응? 그러면 취소는 된다 하더라도 이 3년을 적용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고. 그죠? 예외가 있다고. 요 예외가 몇 가지? 원칙은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3년을 중기업 못 하는 거예요. 못 해. 3년 지난 뒤 해야 된단 말이죠. 원칙은 그렇대요, 근데. 근데 취소는 된다 하더라도 3년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 예외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3년 지날 필요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다고?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고,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아주 많이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럼 몇 번씩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이걸 지금 제가. 세 가지 따라 썼죠? 세 가지 첫 번째,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연수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왔던 등록 기준의 미달로 인한 취소도 3년이 아니다. 단순한 기준이 미달된 거니까 기준에 충족되면 바로 다시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이 결격 사유 때문에 된 등록의 취소이면 3년이 아니고 해당 원인 기간만 지나면 된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 한 번 더 할게요.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 얼마를 못해요? 3년을 중기업 못해요. 근데 취소는 물론 되죠. 그렇지만 3년 지날 필요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 첫 번째, 제 개인이 죽었다는 거 연수가 의미가 있냐고요. 죽었으니까. 그럼 죽은 거 취소가 되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금방 두 번째 뭐. 단순한 기준의 미달로 된 취소면 3년 지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기준에 충족시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거기가. 그게 등록 기준의 미달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외 하나잖아, 걔가. 네? 그걸 기억나라 했나 소리고. 세 번째 뭐고. 결격 사유 때문에 된 취소면 3년이 아니라 원인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했던 거고, 이렇게. 그죠? 지금 등록 기준이 미달 딱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게. 그걸 기억나야 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좀 올라오세요. 뭐, 토끼띠만 뛰든지 뭘 뛰든지 일단 좀 수업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11월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좀 남으셔갖고 옥상으로 따라 올라오시든가 아니면 지하로 내려오도 괜찮아요. 그래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자. 제가 그 저 군대를 말해 헌병을 갔다 와갖고 그 헌병 출신이라 그거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많이 겪어보기도 하고 많이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글을 잘 알아요. 그 이렇게 뭐 기압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알거든요. 상상 청상을 초월할 정도 여러 가지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달지 밑에 금자 보이시죠? 이제 그게 뭡니까? 금쟁이네요. 금지행위. 금지 책임 책번호 9번에 있군요. 보니까 9번인데 경우인데, 자, 금쟁이가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금지행위가 어떤 행위인가요? 몇 개 있었어요? 사유가 7가지 기억나시죠? 앞자리 쭉 땄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매무, 수거, 증직, 쌍탈 그랬을 거예요. 자, 그 행위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금쟁이가 7개 호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7개 전부 싹 다 위반됐다. 그럼 일단 상실한 뜻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프린트 보시면 뭐라 써놨어요? 여기다. 해당 조항 형벌을 병과한다 해놨잖아요. 형벌 그게 뭘 말한 걸까요? 7개니까 1, 2, 3, 4, 5면 얼마짜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일 거고 5, 6, 7, 3가지면 3년에 3천이라는 뜻이겠죠. 그걸 병과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 7개니까 7개 전부 다가 상취 사유이지만 거기서 나눠가지고 1, 2, 3, 4, 5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5, 6, 7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금쟁이는 다음에 또 배우셔야겠고,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사자 보이죠? 그거는 2번, 3번을 묶었어요. 2번, 3번. 2번은요, 이상 사무소, 2개 이상 사무소를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시중개 시설물이죠. 이게 뭐 파라솔 쳤다, 천막 쳤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무소로 집어넣으셔갖고 사무소를 2개 둘 수 없잖아요? 사무소를 2개 이상 두었다든가 천막을 쳤다. 그럼 이제 여기 걸려요. 상대 취소이면서 프린트도 그것도 역시 뭐라고요? 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를 또 병과한대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나 모아볼까요, 이제? 자, 이중짜를 한번 보죠. 자, 대여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이중짜 쓰는 경우가 첫 번째, 이중짜를 쓰면 반드시 금지했다 그랬죠. 허용할 경우 없다 그랬어요. 그 이중짜를 쓰는 경우가 개공의 신분에서 몇 가지 썼다? 세 가지가 있죠, 금방. 첫 번째, 이중 등록, 이중
소소, 그다음 이중 사무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세 가지 그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개공이니까. 그럼 이제 금방 다 앞에 해 왔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버리면 행정 처분은 뭐? 그렇지. 절대적 취소가 되겠고, 금방 지금 나왔다 이중 사무소면 상대적 취소 다르지요? 응? 달라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잖아 이렇게. 세 개 하나, 세 개일 테니까 이 세 개를 몽땅 묶으면 여기다가 더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좌우지간 세 개 다 형벌은 같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짜리인데 뭐는 다르다. 처분은 이렇게 다른 거지 이렇게. 그 이중짤 따로 정리가 돼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이면서 형벌을 처하지만 이중 사무소는 상취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이중점만 따로. 그다음에 이제 최자는 아까 그림 여기 있어요. 요거 최자. 요게 지금 상취 그림의 요거 네 번째일 때 요거죠. 요거 얘기한 거고요. 최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자 보이는 건 책번호 8번이 있어요. 8번. 8번이 뭐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한 조치를 이행 안 하고 업을 했다는 얘긴데, 이건 보증 설정 안 하고 업을 했다 그 뜻이에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업을 했다. 그럼 상취겠죠. 자, 거기다 하나 더 기억할 건, 설정됐었죠? 손해도 있었어. 손해를 물어줬어요. 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러자. 배상금을 지급하면요, 일정 기간 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돼. 며칠 내? 15일 내. 그때 안 한 것도 상취예요. 그것도. 두 개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을 한 것도 상취가 되겠지만, 배상금 물어준 이후에 15일 내 가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거 역시 상대적 취소의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겸자는 책번호 4번 보시죠. 4번. 3번 보시면 자, 그 법 14조 1항 규정 위반 겸업을 한 경우라고 써 있죠. 그 누굴 말합니까? 해당하는 자가 법인만 얘기하죠. 법인만. 프린트에 써 있어요. 법인만이라고. 그럼 이제 개인 아니라니까 법인만 얘기니까 자, 이게 내용은 뭘까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이거. 법인이 겸업 위반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자, 법인의 겸업 몇 가지? 여섯 가지. 뭐예요? 도배알선. 분양대행. 뭐에 분양대행? 주택 상가 분양대행. 또 프랜차이즈 경공매. 또 컨설팅. 또 하나 빠진 건데 주택 상가의 관리대행. 여섯 개죠 이렇게. 여섯 개니까 법인들은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이거 왜 하면 안 되지 이제. 근데 그거 왜 다른 거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때 뭐 하겠다고? 상취 뜻이에요. 그게 겸자 위반이니까. 그 다음 독자 보이시죠? 책번호 11번 보세요. 11번 보시면 문장이 길죠? 긴데 보니까 자, 일단 법 하나 먼저 기억하세요. 법 이름 기억하시는 거야. 무슨 법? 독점 규제법. 하나 기억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쯤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자, 26조 위반해서 같은 법 27조, 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고 써 있죠. 그럼 일단 이제 그게 뭐냐면 그 27조에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그 27조는 시정조치하거나 시정조치, 28조가 과징금. 그건 그 법에 의한 처분 내용인 거예요. 27조 시정조치, 28조 과징금인데, 그럼 개공이 그 법 위반해서 27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 두 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2년 내 2회 받았다 그때 상취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문제는 지금 내용 기이니까 그걸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점 규제법 해놓고 2자 두 번 들어오죠. 2년 내 2회. 2자 두 번 들어오면 그냥 상취야. 내용 무시하시고 말이에요. 뭐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점 규제법 해놓고 2자가 두 번 있다. 지문에, 시험 지문에. 2자 두 번 반복됐어요. 2년 내 2회. 거기 딱 돼 있으면 그건 상취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지. 여기까지가 상취 사유였고요. 책을 넘기시면.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업무 정지예요. 자, 업무 정지니까 이제 프린트의 2번에 입적이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죠.